우리 재건축에 이렇게 성공한 요인은 정말로 첫 번째가 인센티브 제도라고 나는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왜 내가 그런 무리한 분양을 해야 되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들같이 3,500 해도 성공인데.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할 때는, 자, 지금서부터 21억 밑으로 매물되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관없는데 5,000만 원 준다. 한 조합장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 PD수첩은 저도 아주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보가 있었길래 저 정도가 그런 데 나가야 되는 건 정도인가. 예. 뭔가 엄청난 뭐가 있었으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먼저 고액의 인센티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두 가지 아예 내가 공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입주시키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 가장 수익성을 높게 하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만들겠다. 두 가지. 그의 공약대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찍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한 조합장은 이 가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50% 제가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37억 2천에 이번에 계약되고 지금 45평까지 1억 됐는데 조만간에 52, 62까지 1억 계약을 할 거예요. 한 조합장은 가격 상승의 단초가 높은 분양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조합장 본인이 최고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그게 3,200. 그 시절에 이건 2014년 처음 이 모든 거를 봐서 3,500은 넘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무조건 이제 이 이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건축에 이렇게 성공한 요인은 정말로 첫 번째가 인센티브 제도라고 나는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왜 내가 그런 무리한 분양을 해야 되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들같이 3,500 해도 성공인데. 재건축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분양가를 올렸다는 것.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지만 이후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55% 미계약 난 건 아시죠? 이건 들으셨죠?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완전히 망한 거였다고. 55%가 미계약이 났는데 OS 요원 한 2, 300명 들어. 야, 내일 전부 다 문자 다 넣어. 딱 두 개 남았다고 해. 그 다음날 250명이 돈 냈어요. 한 방에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엄청난 언론 프레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최고 4천인데 5천 해가지고 분양가 신기로 언론에 대서특필 하고. 그는 언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가격 담합도 그가 원조였습니다. 이거 가격 올릴 때도 입주 4개월 전까지 레미안보다 쌌어요. 여기가 17억인데 레미안 최고가 우리는 16억 5천이래. 진짜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할 때는, 자, 지금서부터 21억 밑으로 매물되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관없는데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금액에 판 사람 별도로 1억 보너스 줄게. 계약이 성사된 날 바로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또 매경 일면에다가 톱에다 실었어요. 드디어 평당 6천만 원, 34평이 뭐 얼마. 그래서 드디어 그 레미안 퍼스를 앞질렀다 이게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일면에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믿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22억, 2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 담합 말고도 한 조합장에 쓴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다 딸기 판다고 써 있어. 근데 가로는 딸기가 없거든. 딸기 우체기 여기에다만 주는 거죠. 그럼 거기 갔는데 얼마예요?
24억. 옛날에 그, 저 전래동화에 나오잖아요. 매점 매석. 거래가 안 됐는데. 예. 높은 시세로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가짜 계약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부동산 업, 저기, 저희 중개사들한테 막 다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돌린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하나는, 물론 그 중간중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왔었는데, 제가 그게 아마 20억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그게 안 뜨더라고요. 한 조합장의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마케팅, 게다가 인센티브 요구도 과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 그동안 받은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여가 600%라 네. 올 급여는 1230만 원이에요. 1억 4760만 원이 나와요. 그 보내드리고 탄공비는 월 300만 원 쓸 수 있어요. 자기는 동호수 추첨도 제일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펜트하우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런 걸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영기 조합장의 펜트하우스는 분양 당시보다 100억 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5년 일부 조합원들이 인센티브를 결의한 총회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 2심에서 패소 당시에는 상당히 낙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무리한 사업을 조장할 수 있고 조합 총회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이 재건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대법관 판결문에 보면 아주 대단히 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나와요. 야, 너 2016년 입주할 때쯤 되면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거 아니냐? 택도한 얘기예요. 정말 몰라.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번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심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해요. 한 조합장은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조합원들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조차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 차네요. 첨부가 첨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공허하기 위해서 한 거야. 흉계하지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흉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르치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아는 식구도 모르겠어. 식구리 아니라. 다가리 다가리. 이렇게 예찰이야? 몇 살이야 다가리야? 얘기를. 아니 좀 조심해서 해. 아니 좀 다가리 다치라고. 당체 중이야. 니가 당체. 이 X 같은 X. 그래. 진짜 이 X. 몇 살 먹었다고? 재건축을 둘러싼 싸움은 법정 밖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